자, 음함수와 역함수의 미분법이라 되는데요. 음함수 미분법만 알면 역함수 미분법은 그냥 공식화 시켜서 그냥 알고 하나 있으면 되고 그 내가 실제로 풀 때 역함수의 미분을 그냥 미분으로 풀어버립니다. 풀어버리는데 그냥 공식이 있는 거 한번 봐놓고 지나가면 돼요. 일단 한번 볼게요. 음함수라는 거를 처음 배우죠. 실제 이 음함수 파트는요. 개정 전 교육과정에서는 기하 파트에서 나옵니다. 기하 파트에서 그러니까 2차 곡선이나 뭐 이런 내용 다음에 이제 언급되는 내용인데 지금은 미적분에 엄쳐서 나왔죠. 자, 음함수. 음함수는 뭐냐면 너가 일반적으로 표현한 y는으로 나오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양함수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생략해서. 자, y는 뭐에 대한 식. 그러니까 y는 2x 플러스 1. 맞지? 그러면 얘를 정리하는 거는 이쪽에서는 y를 미분하고 이쪽에서는 x를 미분해서 dy, dx가 나오고 나중에 dx를 깔아버리면 dy, dx는 x에 대한 미분하는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음함수의 형태는 있어요. 음함수는 뭐냐면 는 0으로 만든 거야. 우리 흔히 배웠던 일반형 형태. 일반형 형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건 y는 하고 여기는 y가 없죠. 맞지?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런 형태였는데 여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흔히 얘기하는 원방정식을 미분한다 치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막 이래 나오잖아. 그리고 이걸 y눈으로 바꾸기에는 조금 힘들죠. 맞지? y눈으로 바꾸긴 힘들단 말이야. 자,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 자, 얘들도 미분은 가능하다. 그럼 미분은 어떻게 하냐? 그냥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일단 볼게요. fx, y는 0이라는 함수식이 있는데 x와 y가 정의되는 구간을 적당히 정하면 y는 x에 대한 함수가 되고 얘를 y는 x에 대한 음함수 표현을 한다. 딴 거 필요 없고 는 0으로 바꾸면 음함수입니다. 됐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 내용은. 자, 그래서 y를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각항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dy, dx라고 한다. 이거 원래 우리가 함수하는 방법이 y는 하고 dx 쫙 나왔을 때 정리하던 방법이야. 맞지? 그래 봐봐.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보세요. 2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야. 맞지? 자, 그럼 이거 내가 미분해볼게요. 자, 이 식을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얘 미분하면 얼마? 1. 1dy죠. 여기는 x에 대해서 미분하라고요.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합시다. x밖에 없으니까 x만 하는 겁니다. y가 있으면 여기도 y 해줘야 돼요. 자, 일단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dx죠. 맞지? 그래서 이 dx 내려가 버려버리면 dy dx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잖아. 그게 그냥 이 상태의 미분한 값이랑 똑같다 이 말이야. 맞지? 근데 이걸 봐봐.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이거 넘겼어. 넘겨서 2분의 1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 내려 만들어 놨다고. 그 양면 2까지 곱했어. 그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8은 0이 다 나왔다고. 맞지? 이건 미분하래. 이게 지금 음함수 형태죠. 맞니? 다른 거 없다 했다. 자, 이 식 x에 대해서 미분해. 그냥 x에 대해서만 미분해. 지금 내 문자 지금 뭘로 취급했다? x만 취급했지. 그럼 x 얘 하나밖에 안 보이나? 그럼 뭐 나와? 1dx 더하기. 자, 이 식 y에 대해서 미분해. 요것밖에 없지, 문자는. 2 dy는 0이잖아. 그럼 이거 넘어가면 이 dy는 마이너스 dx가 되고 요거 일로 내려오면 dy dx는 얘 일로 내려오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어차피 형태는 똑같다 이 말이야. 말 이해됩니까? 음함수 미분이라고 막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쌤 말 이해됩니까? 각각 미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x와의 같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똑같아요. x 플러스 2xy 플러스 y는 0. 이거 미분하래요. 그럼 x에 대해서 미분해봐. x에 미분하면 1 플러스 2y의 dx죠. 더하기 y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1 플러스 2x dy. 요거 2x고 자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2x죠. 2x 플러스 1의 dy지. 는 0. 그러면 또 마찬가지 아까 금방처럼 하면 dy dx가 식이 좀 이상하게 나오겠죠. x, y 같이 나올 수도 있다. 미분했을 때. 알겠어요? 이해 안 되나?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거 이리 내려오고 요거 이리 내려가면 되지. dy, dx는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됐나?
그럼 문제에서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지금 아직 안 했지만 예로 들어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접점 이용해서 풀었잖아. x가 2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 하면 미분한 식에 x20은 어찌? 맞지? 근데 이러한 식에서 이 식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러한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함수인지 아닌지도 몰라. 일단 얘가 있는데 얘를 1, 얼마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 하면 만약에 그때는 1, 2다 만약에 1, 2만 적었잖아. 그러니까 1만 써먹었지. f'1. 맞지? 얘는 함수값으로 정의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식 적을 때 x-1 플러스 2 뭐 이렇게 이거 그 정도였지만 여기서는 얘 다 집어넣어줘야 돼. 접선의 방식 구할 때 기울기 구하려고 하는데 xy가 같이 나왔잖아. 그럼 이 y도 집어넣어줘야 된다고. 그건 이제 뒤에 배우는 거지만 일단은 이렇게 된다. 요게 음함수에 대한 미분이다. 됐어요? 그 다음 역함수 미분이죠. 똑같이 봅니다. 역함수가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x하고 y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는 y는 x의 대칭인 함수를 역함수라 부르거든. 맞지? 그러니까 원래는 y는 뭐 x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맞죠? 뭐 2x 플러스 1 뭐 이렇게. 근데 얘를 역함수면 x는으로 나와야 되겠지 실제로. 그 다음에 여기 자리에 x 대신에 y 집어넣고 y 대신에 x 집어넣고. 맞지?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이거 미분한 값은 뭔데요? dy dx죠. 여기서 미분해버리면 dx dy지. 역함수는 얘들 둘이가 위치가 바뀐 거라고.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y dx랑 dx dy는 역수관계거든. 그래서 역함수를 지금 여기서는 y를 역함수로 해놨네. 맞죠? 이거 원함수로 바꾸면 얼마 돼요? x는 fy가 되죠. 이 식에서는 f'x가 y이면 fy는 x잖아. 맞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럼 얘 미분.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라는 거는 얘인데. 맞죠? 얘를 미분하는 거는 얘죠. 맞지? 얘들 둘은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F인버스, 그러니까 역함수의 프라임 X는 원함수의 Y의 값 집어넣는 거죠. XY가 바뀐 거야, 맞지? Y의 값에 프라임 분의 1하고 똑같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풀지 않아요, 잘. 실제로. 왜? 난 다 아니까. 우리 음함수 미분을 아니까. 각각 미분한 다음에 DY, DX만 만들어주면 결론이잖아.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맞지? 그 요런 게 있다 생각해라. F 인버스 프라임 X는 F 프라임 Y분의 1하고 똑같다. 됐어요? 요 내용은 알고는 있으라는 거지만 실제로는 뭐 굳이 이렇게 이걸로만 풀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해볼게요. 자, 일단 음함수 미분법이죠. 그냥 X에 대해서 미분 따로, Y에 대해서 미분 따로, DY, DX만 정리해주자 이거지. 자, 책의 풀이랑 쌤하고 약간 달라요. 책은 X에 대해서 미분한 DX는 안 적어주고 뒤에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만 DY, DX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냥 쌤 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헷갈리지 말고 이거 미분하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 돼요? 25분의 2X, DX지.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아니요. 이제 그 X 얘밖에 없으니까 난 끝났고. 여기 Y 없으니까 얘만 Y에 대해서 미분합시다. 마이너스 16분의 2Y DY가 는 빵이죠. 무슨 말 이해됐나? 자, 이거 이왕하면 16분의 2Y DY는 25분의 2X DX가 되고 얘 일로 내려가면 DY DX 됩니까? 맞죠? 여기는 25분의 2x 있었고 여기는 16분의 2y가 있었죠. 네. 지금 무슨 말 이해되나? 정리만 합시다. 일단 2, 2 날라가나? 네. 그리고 분모 얼만데요? 25y가 네. 분자는 얼만데요? 16x입니까? 굿! 정리돼요? 네. 당연히 분모는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만 잡아주면 돼요? y는 0은 아니다. 할만하죠. 별거 없다. 맞지? 그냥 미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였어. 자, 2번 볼게요. 예, x에 대해서 미분합시다. 그러면 2xy 세제곱에 dx지. 네. 맞아요? 됐나?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합시다. 플러스 3x제곱 y제곱
dy는 빵이죠. 네. 맞지? 자, 그럼 또 할게요. 3x제곱 y제곱 dy는 마이너스 2xy세제곱 dx. 요걸로 내려가고 요거 내려가면 되죠. 그러면 dy dx는 어떻게 돼야 돼요? 3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y세제곱 이래야 되나? 네. 자, 이거 정리하면 끝내네. 자, 일단 부호는 3분의 마이너스 2 나왔고요. x는 분모 한 개 있나? 네. y는 분자 한 개 있나? 네. 그래서 마이너스 3x분의 2y 뭐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 네. 단 또 뭐는? x는 0이 아니다. 연습 파트죠, 실제로 우리는. 연습 파트니까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자, 이거 미분합시다. 자, 일단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얘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일단 이 자체는 미분해봤자 지 그대로 똑같이 나오죠. 맞지? 네. 그리고 이거 미분한 거 위에 있는 지수놈 또 미분한 거 또 내려야 되는데 나는 y는 지금 상수 취급이니까 x 미분하면 얼마야? 1. 그러니까 있으나 많아죠. 자, 그 다음에 얘 미분합시다. 얘 미분하면 x에 대해서 합니다. 난 지금 x에 대해서. 얘 미분하면 2에 x-y 그대로죠? 그대로 맞나? 그 다음 야, 귀찮다. 이 x로 묶어내고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y로 미분해볼까요? 이러면 안 되고 쌤 dx 적어야 되죠. 이거 좀 귀찮다. x 묶어내고 하죠. 공통인수. 네. 식 조금이나 적게 적으려면 쌤 이거 식 다시 적어볼게요. 2의 x승 묶어내면 2의 y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y제곱은 2. 이거죠, 이거? 네. 이거 미분하자고. 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 돼요, 이거? 2x에 2의 y 더하기 2의 마이너스 y승의 dx가 더하기 y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얘는 그대로지? 얘 그대로죠? 너 곧미분이잖아. 얘 미분한 거, 얘 미분한 거 원래 이래 하잖아. 얘는 2의 x승, 그 다음에 2의 y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승에 dy 이렇게 나와. 이해 되나요? 얘 미분하면 요거 마이너스 떨어지니까 요거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자, 는 빵이죠. 맞지? 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2의 x승에 2의 y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제곱에 dy는 마이너스 2의 x승에 2의 y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y승. 맞죠? 에 dx죠. 자, 실제로 이거 2의 x승 양배 나누면 돼, 안 돼? 2x는 양배 나누면 돼, 안 돼? 이 식에서 쌤, 내가 2x는 이거 약분해가지고 나눠버릴게요. 돼, 안 돼요? 됩니다. 자, 왜 될까? 원래 너가 이래 할 때 있잖아. 2x 더하기 2x 제곱은 0이다. 그럼 쌤, x, x, 2, 2 나눠가지고 1 플러스 x는 0이다. x는 마이너스 1.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답이 맞아요. 이게 2차식이 해가 한 개 나왔는데. 인수분해에서 x 묶어내서 들어갔어야지, 애초에. 그러니까 x는 0 또는 2죠, 원래는. 맞지? 이건 내 마음대로 나누면 돼, 안 돼? 왜 안 돼? 0일 수도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나누면 안 되는 거야. 묶어주는 거였어. 근데 얘는요, 나눠도 돼요. 왜냐하면 지수함수거든. 지수함수는 정근선이 0이야. 얘는 절대 0이 되지 않아요. 무조건 양수란 말이야. 맞죠? 2가 대충 2.72 이래 보면 된다 했지. 그러면 양수잖아. 1보다 큰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지수함수란 말이야, 얘는. 어차피 정근선이 x축인 y값이 0이기 때문에 얘는 2의 x승이라는 놈은 애초에 뭐야? 양수예요, 양수. 그렇기 때문에 나눠도 무관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난 그냥 적어준 거고. 그럼 이제 나눠도 상관없는 거야, 원래대로면. 자, 일단은 그래서 이거 내려오면 dy dx가 얘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의 x승에 2의 y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얘는 내려오면 2의 x승에 2의 y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제곱이가. 그럼 이거 약분되죠? 왜? 양수니까. 상수니까. 됐어요? 정리하면 2의 y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제곱 분에 뭐 마이너스 묵 풀어줄까? 그냥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에 2의 y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y제곱 뭐 이렇게 됐겠죠.
됐나? 책하고 쌤하고는 왜 다르지? 아, 책에는 마이너스를 밑에 줬네요, 보니까. 맞죠? 얘가 앞에 있죠, 지금. 맞죠, 답이? 그럼 뭐, 이거 어차피 형태는 계산이니까요. 됐나요? 네. 별거 없죠? 11번, 역함수 미분이래요. 자, 역함수 미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흔히 얘기하는 뭐야? X는 2y 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4인데 문제에서 dx dy를 구하는 게 아니고 dy dx를 구하래. 맞니? 자, 생각해봐. dy dx 구하래. 그럼 내가 정리하려고 하니까 dy dx의 가장 편한 식은 y는으로 나왔을 때요. 그래야 dy dx가 나오죠. 우리 지금까지 했던 미분. 근데 X는 2y 제곱. 자, 이거 정리하려고 하니까 y는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가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귀찮지. 맞지?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역함수의 미분을 쓴다 이 말이야. 됐나? 근데 실제로 봐봐. 역함수의 미분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 아까 역함수의 미분이 뭐였어요? 아까 역함수의 미분 어떻게 했죠? F 인버스 프라임 X는 분수로 나오면서 역수, 분모로 간다 했어. 그래서 F 프라임 Y분의 1이었어. 맞지?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고 이거 역수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DX, DY 구할 수 있잖아. 1번 봐봐. DX, DY는요. 이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4Y 플러스 3이가? 그러면 쌤 DY, DX는요? 4Y 플러스 3분의 1.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역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게 이걸 역수 개념으로 바꿔준단데 실제로 내가 이걸 역함수 미분법 어떻게 하더라 이런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원래 우리 풀던 대로 음함수 미분법 써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dx는 맞죠? 오른쪽 건 y에 대해서 미분하면 4y 플러스 3에 dy가 맞죠? 그럼 이거 이리로 내려오고 이거 이리로 내려가면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굳이 뭐 역함수의 미분법을 외우려고 달달달 할 필요는 없어. 단 공식은 본 적은 있어야지. 학교에서 언급하면 아 왜 이렇게 나온지는 알아야지. 역수 개념이라서 이렇구나. 됐니?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막 외우려고 막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이럴 때 당연히 얘는 분모는 어떻게 돼야 돼? 0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 된다? 마이너스 4분의 3은 되면 안 된다. 됐나? 그럼 2번 같은 경우는요.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풀라는데 이거 이용해서 풀면 실제로 뭔데? 바보죠. 더 오래 걸리잖아. 실제로 원래 원하는 건 이거야. 봐봐, 나는 미분할 수 있지 이거. 네. 이거 y는으로 나왔잖아. 그냥 미분하면 바로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푸는 대로 가볼게요. 이거는 뭔데요? 얘가 지금 얼마야? 2x-6의 4분의 1제곱이가. 맞지? 이거 미분합시다. 얘 앞으로 떨어지면 얼마? 4분의 1. 그리고 2x-6의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가. 네. 빠지면 1 떨어지니까. 그리고 속미분하면 다시 얼마 돼야 돼요? 2 나옵니까? 이해됐나? 그럼 이거 약분하면 얼마 돼요? 2분의 1이가. 네. 맞아요? 그럼 얘는요? 분수 정리하면. 마이너스는 역수죠? 4는 앞에 나오는 숫자죠? 뭐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맞죠?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x는 3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근데 이건 내가 미분한 거고 지금 문제에서 뭐 이용해서 풀어보래? 역함수 이용해서 풀어보래. 그럼 역함수 이용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냐? x는으로 바꿔야지. 왜? 이렇게 나왔으니까 역함수 쓰는 거잖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dy dx가 편한 이유는 y는으로 나왔기 때문이야. 맞지? 근데 얘는 dy dx 쓰기가 까다롭더라. 그래서 dx dy를 구한 거지. x는으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dx dy를 구한 다음에 얘를 뒤집어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 얘를 지금 이 문제는 역함수의 미분법을 써라는 말은 x는으로 바꿔놓고 들어가라는 거야.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양변에 4제곱하면 어떻게 돼? y 4제곱은 2x-6이가. 이거 넘어가면 2x는 y 4제곱 플러스 6이가. 그럼 x는 2분의 1에 y 4제곱 플러스 3이가. 맞아요? 그럼 이 미분하면 얼마 돼요? dx dy는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미분했다. 2y 3제곱 일어나오나? 맞지? 이거 역수하면 얼마 돼요? dy dx는 어떻게 돼야 돼? 2y 3제곱 분의 1이가. 맞지? 근데 쌤 일어나두면 안 되죠. y가 뭔지 알려줬잖아. 그래서 y를 다시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이거? 2에
이거에 세제곱하라는 거야. 분의 1. Y가 이거니까요. Y가 이거니까. Y자리에 이거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답은 똑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는 역함수의 미분법을 쓸 이유가 없다. 알겠니? 정리되겠어요? 근데 역함수의 미분법이 뭔지는 알아라 이 말이야. 별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막 어렵게 갈 필요는 없다. 됐어요? 요 부분은 지울게요. 이걸 지우는 게 맞나? 아무거나. 일단은 그 다음 세 번째 dx dt dy 얘는 뭔데요? 미분하면 되나? 자, 사인 미분하면 뭐 나와요? 코사인. 맞나?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되죠? 이건 뭐 하면 돼? 뒤집으면 dy dx가. dy dx 하면 얼마 나와요? 어? 역수잖아. 얼마 돼요? 코사인 y분의 1이죠. 됐나요? 코사인 분의 1이 뭐죠? 시컨트. 됐나? 자, 시컨트. 자, 코사인이 분모에 있거든. 0 되는 값이 언젠데? 코사인이 분모에 있거든. 0 되는 값이 언제? 코사인이 0 되는 값. y가 2분의 파이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맞지? 일반적인 각에서는. 근데 얘들 둘이는 포함 안 한대. 맞지? 그래서 얘는 0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답은 요거 그대로죠. 되나요? 쌤 말 무슨 말인지 돼? 빠릅니까? 이쪽은 별거 없네 하면서 쌤 들어왔는데 수업 시작할 때. 자, fx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의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한대. 이거 다 해야 되나? 자, 보세요. 원래 우리 이거대로 따라가면 돼. 쌤, f 인버스 프라임 3은 f 뭐 분의 1 이런 나와야 되지. 단, 이거 두 개는 역함수에 나오는 값이야. 이 말은 f 인버스 3이라는 말이 뭔 말인데 얘 3 나오려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돼? 없는 거잖아. 이건 누가 구해야 돼? 봐. f 인버스 3을 쌤이 뭐 t로 놓을게요. 잠깐. 그럼 이거 원함수로 바꾸면 ft는 3 되나? 맞아요. 그 t 값은 알아야지, 너가. 미분합시다. 저, t 집어넣읍시다. t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t는 3이가. 맞아요? 정리합시다. 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3은 0이죠. 맞나요? t에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맞지? 조립제법 씁시다. 조립제법 쓰면 1, 1, 1, 마이너스 3. 여기에 1 집어넣으면 1, 1, 2, 2, 3, 3, 0 이렇게 나오나? 따라서 이 식은요. t-1에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은 0으로 바뀌죠. 맞지? 근데 얘 봐봐. 얘 판별식 쓰면 양수야, 음수야? 판별식 쓰면 양수야, 음수야? b제곱 마이너스 4ac 쓰면? 음수 나오나? 얘가 판별식 D가 음수란 말은 이거 실수 있다 없다 이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식 자체가 실수에 대한 내용이죠. 따라서 T값은 못 받게 한대요. 1. 솔직히 알죠? 1 집어넣으면 3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내가 이거 1인 거 알았다고. 그러면 지금 내가 구할 거 뭐야? F 인버스 프라임 3은 F1에 프라임 붙인 거죠. F 프라임이죠. 맞지? 그럼 얘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고 뭐하라? 역수해라는 거야. 그래야, 그러니까 공식에 대한 개념도 잡고는 있으라 이 말이야. 됐어요? 원래 숫자 갖고 노는 게 더 쉽죠, 원래는. 원래는 더 쉬운 건데 문자는 음함수 미분법으로 막 정리하니까 숫자 나오면 멍하 있는 경우가 다 있어요. 어차피 식 정리해놓고 숫자 대입하는 겁니다. 맞죠? 자, 정리합시다. 이거 미분하면 얼마인데? f'x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f'1은 얼마인데요? 3 더하기 2 더하기 1입니까? 네. 그럼 이거 6인가요? 따라서 답은 얼마 된다? 6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